안녕하세요. 스트릿댄스 동아리 스킨을 운영하고 있는 서태종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2018년 10월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3년째 활동 중입니다. 저희 동아리 명이 스킨의 뜻은 표면에서 치듯하며 지나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춤을 추다 보면 손이나 발이 내 몸이나 상대방의 몸을 스치게 되고 바닥을 스쳐 지나가는데 춤을 추는 모습, 춤 동작을 표현하는데 스킨이란 단어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특성으로는 스트릿댄스의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저희 팀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고 다양한 춤을 추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힙합, 걸스 힙합, 팝핀, 비보잉, 락킹 등이 있는데요. 댄스 동아리들은 하나의 장르, 단일 장르를 추구하는 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 뭐 비보잉을 추는 사람, 팝핀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구성된 것이 저희 팀의 큰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25살 조성경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춤을 취미로 하고 싶은 분들이랑 같이 동아리를 하게 되어서 지금 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추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도 찍고 같이 이제 춤도 추면서 직장 스트레스도 풀고 좀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좋고요. 서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하면서 더 많은 춤을 추게 돼서 더 좋고 직장 다니면서 힘들 때 한 번씩 와가지고 또 춤추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모이니까 재밌기도 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에서 많은 활동할 거니까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20년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올해 봄까지 저희 동아리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일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세대공감 예술동호회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 팀이 다시 활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일생활문화센터 기관 담당자분들께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희 동아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멋진 안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빅골 댄서스의 선생님께도 큰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서 꼭 모두가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다시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일생활문화센터 화이팅! 스킴 화이팅!